와우.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주로 아파하는 그 부위, 이 부위는 남성들의 그 아파하는 부위와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옛 여성들과 요즘 여성들이 아파하는 어떤 그런 부위는 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많아지는데, 가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은 있긴 있었던 걸까요? 아, 정말 이 궁금증이 새록새록 많아지는데, 이 궁금증을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와, 야, 이곳은요, 이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 서울병원인데, 병원이 막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이 으리으리한 병원 사이에 이 한옥 건물은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현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판에 지금 보구여관, 널리 그 여성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입니다. 아, 그런데 원래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복원해 가지고 지금 이 공간에 세운 건데, 자, 궁금증이 많아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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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장님이시구나. 네. 야, 어휴, 높으신 분을 뵈니까 갑자기.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입니다. 아, 우선 방문을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원장님, 네. 이 보구여관이 어떤 공간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구한말, 우리나라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 이제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도했고, 또 특히 소외받은 계층. 그 당시에는 여성과 소아였겠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준 그런 보구여관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증해서 복원한 곳입니다. 저 좀 한 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여기 근데 잘 만들었는데요. 야, 어떻게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네, 좀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보통 한옥과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한옥은 이런 유리창이 아니었죠. 그러네. 유리창과 커튼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당시는 한옥과 서양식 건물의 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그 당시 있는 그대로 보증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유리가. 예. 야, 그러네요. 퓨전 병원이네요. 네.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은 이렇게 네. 퓨전 병원으로 시작했군요. 예. 좋은데요? 왜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대로. 자,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저희끼리는 로제타 홀 방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가 아마 대기실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5년 전의 시스템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실, 또 진료실, 약국, 수술방, 병동. 이렇게 구획을 해서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유, 대기실이니까 네. 여기서 앉아 있어야 되겠네. 아유. 이게 아유. 그 당시에 썼던 이 처방전 같은 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이런 것도요? 네. 네. 아유, 이 배가 아픈데 이래 자리는 언제 오나. 아유, 이렇게 대기하는 공간이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온돌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다르죠. 지금 대기실과는. 저기 마당에 앉아 있어.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마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큰 시병원이라는 곳의 한 채예요. 그러면 그 마당에 나가면 남자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당시 그거는 허락되지 않은. 네. 그것도 하나 좋네. 대기실이 있는. 네, 그럼 대기실.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료하던 모습입니다. 이분이 로제타 홀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뭐 저희가 그냥 로제타 홀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마더 로제타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당시에 썼던 이 약병인데요. 아, 이게 당시에 네, 약병을 건가요? 조금 고증을 하기는 했죠. 근데 그 붕대 이런 것들. 여기는 민간 병원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진료비가 없었어요. 무료로. 무료로. 저도 무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신을 한번 이어받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가 무료였는데 단 유리병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죠. 유리병을 갖고 오는 사람을 울게 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이제 약을 담아갈 수 있는 그거를 가져와라. 근데 없어도 진료를 하고 계란 한 꾸러미를 갖고 와도 진료를 하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민간 최초의 민간 병원이었던 시의병원의 한 채가 보건여관인 것입니다. 아, 감동이다. 네. 대기실에서 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네.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대기실 왔어. 또 여기는 약국. 아, 이거 처방전 끊어주면서 예. 약 찍고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그 당시에 이런 테이블은 아니었을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여기를 이제 자주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그 당시의 모습을 갖춘 이런 고풍스러운 앤티크. 앤티크. 그 앤티크로 이렇게 저기 회의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대기실, 진료실, 그리고 뭐 처방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이분을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그렇죠. 이분은 메리 스크랜튼 선생님이신데. 시험에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네. 네. 외국인으로서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너무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뭐 감리교단 이야기만 드리면 감리교하고 WFMS라고 해외 여선교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신 한 서너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젊어요. 근데 이분은 51세의 나이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감독이에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아줘야 되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여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여성에 대한 거를 따로 해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오직 조선 여성, 조선 여성에 대한 사랑. 그러면 조선 여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시키고 또 아프면 진료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시겠지만 구한말의 여성 인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이런 여성 전문 병원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그런 할 수 없어요. 건물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서양의학 들어오고 한 50년쯤 후에 아, 그 당시에 그럼 돌아보면 아, 여자도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를 이분께서 그냥 서양의학의 도입과 동시에 여성에게 이런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고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화여자 대학교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신 아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크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메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 방은 김점동. 아, 이분이 네. 김점동 님. 네. 네, 여기. 박에스터 방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방입니다. 네. 이분은요, 그 옆에 정동교회를 지으신 아펜젤러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집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딸 네 분이 다 정동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점동 이 이제 그 김홍택 집사님의 딸인데 이 보건여관, 이화학당 뭐 이런 그 교육과 진료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분을 키우신 분이 아까 저 옆방에 있었던 로제타 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로제타 홀 그분이 이분을 기독교에 입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김에스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마부였던 그 박여선을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서 박에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안식년으로 잠깐 미국을 가실 때 같이 데려가서 영어 교육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그 당시에 어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11살에 이 선교사들과 한국 환자들 사이에 통역을 했어요. 영어로. 네, 영어를 영어와 한국을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아,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려가셨는데 미국으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볼티모 네. 메디컬 칼리지에 가서 저분이 조기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가든 금방 그러네. 금방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의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미국 WFMS라고 하는 미국 북감리회에서 모든 재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명함은 미국 북감리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한국 여의사라는 명칭을 갖고 1900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로제타홀 선생님과 평양, 물론 보건여관, 평양 뭐 이렇게 전국 각각을 돌면서 당나귀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로에 이제 결핵을 걸려서 191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근데 이 박에스터 선생님도 이 보건여관 원장하셨죠? 네, 그럼요. 보건여관의 책임 의사. 그 원장님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진을 좀 잠깐 보시면, 이분이 로제타 홀 선생님이고, 네. 여기가 셔우드 홀,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딸인데, 이분이 이 셔우드 홀이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요. 이 셔우드 홀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얼마나 후견인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와 뭐 이모부 같은 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여선 이분은 미국에서 박에스터를 외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 하셨다고 엄청 하셨어요. 자기의 예. 모든 걸 희생해서 외조의 20대, 왕이에요. 20대 보기 어려운 남자예요. 너무나 그러니까요. 모델입니다. 예. 네. 이분이 들어오시기 보름 전이라고 지금 네. 기억하는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와서 저기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에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핵을 퇴치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해주의 결핵요양병원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이 로제타 홀은 이야. 아드님까지도 우리 여기에서 의사로 활동했고 며느님도 의사였고 결핵 퇴치에 앞섰고 여하튼 그게 이제 다 이분의 업적이 되십니다. 제가 그 결핵 그 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또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신마리아, 여기는 본인, 여기는 김배사라는 동생입니다. 여기는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에서 김배세라는 간호사가 되고 선구적 역할을 한 공간이에요, 여기가요. 그게 정동의 문화였고 그러니까요. 정동의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그런 어떤 여성들이 어떤 신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보건여관이 엄청난 역할을 했네요. 시작이죠. 그러네요. 네, 여기서 네, 시작이 되네 보니까.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을 따라왔어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부터 서로 이제 약혼 비슷한 걸 하고 왔는데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이분은 러일 전쟁 때 그 네. 평양에 모두가 다 빠져나오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사실은 무슨 전쟁에서 사망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발진 티푸스, 장 티푸스 이런 게 많았고 많았죠. 이분이 거기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평양의 기홀 병원이라고. 기홀 병원. 네, 그 이제 이분을 홀 네. 기리는 거고 여기 따님도 이제 뭐 고열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기홀 병원이 강해 요원이 되고 거기에 아동 병원이 만들어져요. 이 이디스라는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이라는 분은 굉장히 교육의 마인드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평양에 네. 그 특수 이렇게 맹인 학교를 만들어요. 맹인 학교를 만들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구나. 만듭니다. 그리고 점자 책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특수 교육의 시초라 그래요. 그 점자 책이. 그래서 멋있다. 이분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마더 로제타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의 오마니
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 기월병원 같은 경우에도 또 이 네. 출신들이 네. 또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의술을 베푸셨던 유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장기려 박사님. 역시 기월병원 출신. 네. 그러니까 이 정신이 계속 내리사랑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재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동 또 그 옆에 평양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이분들의 이웃사랑입니다. 감동이다. 진짜. 네. 이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네. 여성 의료 선교사가 이 당시에 네. 보근역 안에 네. 몇 분이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분? 근데 뭐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한 세네 분 정도? 저도 네. 깜짝 놀란 게요. 네. 제가 이제 11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어느 순간에는 두 분이 같이 있기도 하고 세 분이 같이 있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생각을 했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는 거에 놀랐고 이분들은 여의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신가요?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메타 하워드라는 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여의사. 초대 병원장이시네요. 네, 여기. 이제 보근여관을 만들었으면 보근여관을 이렇게 기획하고 만든 분은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아드님이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이 보근여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이제 시병원을 만들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 시병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보니까 그 병원 앞에서 혼수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여자예요. 여자는 자기가 쓰러질지언정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자를 따로 또 여의사를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 감리교 해외 여성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이거 메리 스크랜튼 저 총감독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의사가 필요하다. 여기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절대로 남자한테 몸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메타 하워드라는 분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와서 별도의 그 시병원의 한 채를 가지고 별도의 여성 공간 그다음에 여자 의사가 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겠네. 그래서 쓰러져 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과로로. 아이고. 그래서 이분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임시 방편으로 원래 시병원을 만드셨던 운영했던, 윌리엄 네. 스크랜튼 이분이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그렇지. 남자가 예, 있으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네.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가 오신 분이 이분이 로제타 홀입니다. 이분은 이분이 그러면 3대 병원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3대 병원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분은 25살에 오셨고 너무나 미인이시죠. 그렇군요. 진짜 네. 아름다우시네요. 원장님처럼. 네. 감사합니다. 아니 1대 원장님, 2대 원장님, 3대 원장님. 그럼 원장님 몇 대 원장님? 그렇게는 카운트를 안 해봤습니다. 카운트 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네. 역사하는 게 이런 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5살에 이때 오셨고요. 이분은 1890년에 오셔서 1951년 한국전쟁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전 3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분의 모습이에요. 아 진짜요? 와, 네. 완전히 감동이다. 네. 한국에서 33년간 아이고야. 현역으로 하신 겁니다.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아 양화진 그 외국인 그 네. 묘지요? 거기에 셔우드 홀은 계속 여기 계셨고 아드님 그래서 그 부분 가족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이 로제타 홀 가족 묘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나 네.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어서 조선 여성 의료에 그러네. 대해서는 이분을 빼놓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네. 정말 네. 돌아가시기 3년 전 여기는 한국 땅을 밟았을 때 25세. 네. 그리고 이제 변화가 네. 그냥 사랑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섬김과 이분, 이분이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이제 한복 입으셨어. 한복을 좋아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에 잠깐 가시는데요. 미국에 가서 조금 이렇게 그 메이드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도 왜 안 좋게 된 이유냐면 거기 가서도 한복을 입으신 거예요. 미국 가서. 근데 한복을 다려라. 한복을 손질해라. 이러니까 그쪽 미국 그 메이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싸우셨다는 그렇구나.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그러네요. 엄청 나셨고. 지금 한복을 입고 계시네 보니까. 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셨던 커틀러. 그 다음에 릴리안 해리스.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 동대문 맞아요. 이대 동대문 병원이 됩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드라마적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이름도 어렵잖아요. 네. 뭐 다 홀 병원 그럼 좋은데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하스피탈 이게 너무나 저희 조선 사람한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왕진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발진티푸스 에 걸려서 혼수 상태로 이동도 할 수 없는 오두막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옮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기 들어가서 치료를 하다가 그 환자는 살리고 본인은 발진티푸스로 돌아가셔요. 이분이 이제 엠마 언스버그라고 해서 아주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기획하고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을 기획하고 모금하고 하드웨어를 짓고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뭐 하여튼 그런 새 병원을 만드는 그였고 이제 이분이 바게스터고 이분이 마지막 힐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정동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있는 집 네, 거기였죠. 거기 그렇죠. 뭐 공사관도 있고. 네, 외교관들도 워낙 많고, 고위관들도 있으니까.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원래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대문 밖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으로 간 곳의 하나가 동대문입니다. 왜냐면 그 동대문 그 바깥쪽이 사실은 그 당시 빈민가였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였구나. 거기에 동대문의 볼드윈 88부로 기부하신 처음 시드머니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따서 볼드윈 시약소를 운영하다가 그것이 릴리안 해리스 보건여관과 볼드윈 시약소가 합쳐져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하스피탈이 되고 그것이 동대문 부인병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릴리안 해리스 병원이라고 조선 사람들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병원이지만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 가자,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 가자 그래서 이름 자체를 1930년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대 동대문 병원이 되고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이대 병원을 주로 제 동대문 네. 쪽에 좀 이렇게 네. 왕구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저 집 문방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때려갔는데 네. 네. 거기 이대 병원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네. 그 이대병원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네. 빈민 속으로. 네. 와 소름이네요. 네. 진짜 거기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네. 이런 건 좀 많이 알겠네요. 저희의 정신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가난한 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 정신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멋있다. 아 진짜 이렇게 한복 입고 계시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예, 가고 있습니다. 진료하시면서 이렇게 나이를 네. 들여가는 모습 예.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방은 보건여관에 근무했던 원장님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 이제 원장님도 이렇게 네. 네. 또 이제 아 여기도 있네요. 공간이 네, 또 있네요. 이 방은 이제 저희는 간호사방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아 간호사방? 네. 의학교육과 더불어서 간호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실은 아니었고 여기는 아마 수술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간호사방으로 구성을 해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모든 간호
교육 간호 진료의 역사는 보건여관에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1903년에 에즈먼즈라고 하는 간호 선교사가 오셔서 보건여관 내에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시작입니다. 네. 그 로제타 홀은 그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섯 명을 모아서 마이 걸스 그러면서 의학 그 생리학, 양리학, 또 드레싱 하는 법, 혈압 재는 법, 뭐 이런 아주 특수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메디컬 어시스턴트 트레이닝 클래스 이렇게 이름이 붙었거든요. 간호교육, 요 간호원 양성소가 만들어지기 한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공간이 우리나라 그 전문직 여성의 출발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와. 여성 의사와 여성 간호사. 그러니까요. 출발. 그러니까. 그 덕수궁 돌담길, 네. 그 정동교에서부터 이화여고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보건여관이 있었던 자리에 네. 표지석이 있습니다. 아, 표지석이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어 놓은 표지석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보건여관은 1887년에 미국 북감리 여성 북감리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다. 네.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하였다. 이화여자 대학의 의료원의 전신이다. 전신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분이 그래서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제1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 그레이스예요. 이 그레이스라는 분은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이게 종기. 종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막 이렇게 약초를 바르지 째고 배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종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온몸에 퍼지면 폐혈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막 이제 그 앞에까지 왔다가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러지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보건여관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 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된 이 최초의 이 그레이스고 이분 자세히 보세요. 코가 이렇게 없죠. 예. 남편한테 너무 맞았어요. 아유. 아유, 그렇구나. 그 당시에 사진 잘못 나온 줄 알았어, 사실은. 사진 이렇게 눌렸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가정폭력. 네. 그래서 이분은 도망와서 여기 보건여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최초의 간호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와, 이거는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은 사회성을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그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분 여기 또 나오셨네. 네, 이렇게 머리에 캡을 쓰는 건 졸업하고 간호사, 간호원, 간호원이라는 명칭도 여기 간호원 양성소에서 처음 썼고 커리큘럼도 처음 하고 이 간호복을 만든 사람은 이화 학당의 당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총장입니다. 그 3대 총 당장이었던 페인이라는 선생님께서 이 간호복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간호원의 최초의 역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여기서 출발한 거군요. 간호대학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캡을 안 쓴 사람은 학생입니다. 아, 배우는? 배우는 학생. 이거는 졸업생이라고 졸업생.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그 당시 이런 아주 귀한 사진들이고요. 요게 마이걸스, 이거 저기 뭐야 로제타 홀의 마이걸스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최초의 간호사가 되고 또 한 분은 여기 중에 한 분이 김점동입니다. 아, 그렇구나. 최초의 의사가 되고 또 한 분은 여메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진명여고 교장이 되고 또 한 분이 하여튼 뭐 여기에 마이걸스가 너무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그 근대 여성사를 알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우리 이화의료원의 역사는요. 한국 여성의료의 역사입니다. 같이 가는 거군요. 같이 갑니다. 시작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정말 외국 자기 거기에서는 0.01%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요. 분인데 여기 아무도 원치도 않아요. 조선 사람들이 뭐 파란 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기를 맞아요. 와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용감한 거거든요. 용감함과 이런 가치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이제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게 네. 이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고. 저기 보니까 어디 보니까 네. 그 주님의 쓰임이 되어 도구가 되어서 네. 네, 너무 그런 신념이 네,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지나면서 많은 역사가 묻어져 있는데 네. 이화 학당에서 독립운동에 참 많이 참여했어요. 간호사도 오, 의사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게 그 명단이요. 우리가 이제 찾아낸 명단만 35명인데 사실은 저기 동대문 부인병원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동대문 부인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용감하게 많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밝혀내기 위한 고증 작업도 지금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가 너무 없어요. 원장님이 역사에 네. 관심이 진짜 많으시네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네.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런 공간을 복원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정말 제가 이게 와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공부했던 네. 내용들을 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오늘 정말 이게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니,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관심 가지고 흥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좀 이곳에 오셔가지고 네. 그런 어떤 나눔과 섬김의 어떤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알려야 됩니다. 이건요. 네, 적극적으로 네. 네. 알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요. (웃음) 자, 이제 보군여관 이제부터 이 공간의 실체를 육하원칙에 입각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근대, 특히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여성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갑자기 웬 사회학 강연? 뜬금없나요? 그런데요, 이에 대한 답을 해야만 여성이 자주 걸린 병명이라든지 그에 따른 치료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대의 여성의 몸은요, 오로지 후손을 얻기 위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외 여성 건강? 노노노노. 당대 주요 관심사 아니었습니다. 아이 낳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선으로는 이건 헐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질병을 보면요. 어떤 게 맞냐면 이 매독과 임질 이거 뭔지 아시죠? 성병이 많아요. 여성들이 성병이 왜 많지?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남성들의 그 매매춘이 일상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다음은요. 기생충 질환이 많아요. 뭐 이거야 뭐 인분을 사용하는 농업 관행 속에서 남성들도 쉽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자, 이 전염병이 돌면 여성이 1차적 희생 대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당시 여성은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영양 공급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족, 남자들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요, 간병과 간호를 전면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이 될 확률도 높았겠죠. 진짜 이 시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열악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성도요, 아프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보구녀관입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정말 과학적인 치료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요,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요, 바로 이화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그 여성의 그 진료받을 공간을 분리하고 여성 의료 선교사를 이 조선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일까요? 네, 턱수궁 돌담길. 연인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 참 좋죠. 네. 자,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동 제1교회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박사가 세운 병원, 시병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요, 1887년 이 시병원과 좀 더 올라가면 이화학당, 지금 이제 이화여고죠. 그 이화학당 사이에 여성 전용 병원을 열어요. 그리고 이 정부로부터 보구녀관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보구녀관,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널리 여성을 구하는 병원. 네. 바로 이 보구녀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 전문 병원은요, 정말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여성 환자들의 왕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동대문 지역에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하고 보구녀관이 통합을 했는데 이후 이 병원을 통상적으로 동대문 부인병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대문 옆에 이대병원이 있었는데 야, 그 이대병원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 여성 전문병원의 문을 연 보구녀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로제타 홀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약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구를 더 살 돈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은행과 같은 리버티의 내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와, 돈 떨어진 걸 걱정 안 해. 왜? 또 올 거니까. 뭐야 이거. 감동이죠. 아니 먼 이국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진짜 이렇게 빡빡 후원을 해주고 있는 든든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보구녀관의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료 관리하는 거죠. 자, 이 보구녀관의 입원실은요 온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온이 잘 돼가지고 잠자기가 편했고요, 낙상의 위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또르륵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키가 큰 서양 의사들, 이분들 불편했겠다, 그죠? 진료실, 대기실, 약국, 수술실, 병실, 와,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곳 보구녀관은요 여성의학 교육기관의 기능도 합니다. 이 보구녀관 의사였던 로제타 홀은요 이화학당 학생 중에서 5명을 선발해가지고 약물학하고 생리학을 가르칩니다. 이 학생 중 우리가 주목할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김점동 학생입니다. 이 김점동 학생은요 이화학당 학생들 중에서요 영어를 가장 잘했기에 오케이, I'm a 김점동, 점동 이렇게 네, 제일 잘했기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아, 1891년 김점동 학생은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에스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김에스더입니다. 아, 사실 초기에 김에스더는요 보구녀관에서 이 환자 돌보는 일을 처음에는 뭐 썩 이렇게 내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힘들죠, 그죠? 그런데 스승인 로제타 홀이
수술을 해가지고 완치를 시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로제타 홀이 미국에 돌아갈 때 박에스터, 네, 이때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박씨니까 박에스터, 김에스터에서 박에스터가 된 거죠. 이 박에스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에스터는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성장시켰던 보그녀간의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야, 이거 너무 드라마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때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의 인기는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이 치료하는 것보다 이 말 잘 통하, 나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이게 말 잘 통하는 이 조선인 여의사의 진료가 더욱 친근했겠지요. 그래서 이 김종덕은요, 엄동설안에도 당나귀를 타고 정말 환자를 찾아갈 만큼 열성적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여성 의사를 좀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검증이 되잖아요. 이게 이 김에스터, 이 박에스터의 인술은요, 정말 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동이 수술로 환자를 간단히 낫게 하는 모습을 딱 보고서는 허허! 귀신이 제주를 피우네! 라는 이런 말이 나돌 만큼 명의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요, 이곳 보그녀관에서 연 3천여 명. 도대체 3천여 명이 도대체 3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만 보았던 박에스터는 그만 결핵으로 1910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한 번 이 보그녀관이 주는 놀라운 감동 포인트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그녀관의 의사 로제트 홀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는요, 미국 내에서도 여성이요, 남성에 비해 차별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로제타 홀이 차별을 뚫고 미국에서 의사가 된 초창기 여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뚫고 여의사가 되었던 로제트 홀이 다른 나라에 또 차별받고 있는 소녀를 교육시켜서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시키는, 아, 진짜 완전 감동. 정말 이 로제타 홀에서 박 에스터로 이어지는 이 보그녀관의 스토리는요, 세계 여성사에서도 정말 큰 획을 긋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그녀관은요, 또 한국 최초의 간호사를 배출합니다. 아, 사실 간호사라는 말, 뭐 이제 맨 처음에는 간호원이었는데, 간호사들이 또 입고 있는 그 간호복, 간호교육 커리큘럼, 정말 현대 간호사에 대한 모든 것이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의학, 여성 의학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보그녀관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출발해서 여성 환자를 위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여성의 사회 진출의 역사가 촘촘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책임졌던 보그녀관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이대 병원. 자부심과 그 역할이 상당할 듯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어진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계승시켜 나가서 정말 이 공간이 나눔과 섬김의 공간이었음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